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도국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아, 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제동님.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일요일이 5월 16일 5.16이었습니다. 예. 예, 그저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5.16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예. 5.16 혁명, 왜 혁명입니까? 5.16 혁명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 근데 그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예. 군사 쿠데타가 정확하죠. 아, 시작은 쿠데타죠, 그거. 왜냐면 무장 병력이 서울 시내 저한 4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예. 뭐 해병, 여단, 뭐 공수단,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쿠데타죠.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저는 혁명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난 그 과정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 혁명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근데 아, 그 덕분에 예. 대한민국이, 아니, 불과 얼마 만에 세계 10위권에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구강병을 그러니까 이루고, 그때 자료들 그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고. 아니 그때 신문들 보니까 이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신문에 누가 어디서 아, 굶어 그럼요. 죽었다. 그러니까 저그 예. 전에 4.19 의거 또는 혁명이 일어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자유당 그 독재 정권의 한가운데로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 일어났는데, 예. 근데 이게 저4.19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혼란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예. 인플레이션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과도할 정도로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막 부모 세대는 못 살더라도 자식들은 공부를 그냥 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예? 집에 가면 막 그냥 우리 모친이 저 아버지가 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교장 선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예? 형제들은 많죠. 학비가 충당이 안 되는데 우리 모친이 그 뭡니까 저 집에서 사택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달걀을 그 계란 있죠. 그거를 저 해가지고 저 마산까지 가서 이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자취하는데 그 자취비 용돈 이거 해주고 음식 해주고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장 아들도 그 당시에 일반 가정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이잖아요. 월급이라도 국가에서 공로이라도 받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어렵게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교육 하나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 아, 그 당시에 무슨 1959년에 우리나라 변변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60년도에. 예? 그러니까 취직할 때 그런 게 뭐냐면은 당시 청년들이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 진출했을 때 직장하고 청년들이 18배가 많았대요. 취직할 수 있는 직장 숫자보다 개수보다 숫자보다 18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야. 실업 예. 그러니까 요점을 연상시키는데, 요즘, 야, 나 진짜 이게 문재인 정부요. 정말 이거 정부, 이 정부 잘못된 게, 아,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놀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취직한 사람도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이 집값이. 문재인 정부 내에 폭등을 해가지고요. 불가능이야. 예? 저도 최근까지 집이 없었다니까요? 포기했어요. 워낙 집값이 올라가지고. 아, 해군 장성도, 예비역 장성도 전세 살고 전세. 야, 근데 청년들은 더 심각해요. 아, 저랑 저 같은 경우 뭐, 진짜 그래도 저 국가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연금도 연금도 나오고 있고, 뭐 아주 국가 혜택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진짜 감사한 마음인데, 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면요. 예. 야,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근데 5.16 혁명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박정희 장군이 예.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일단 잡았죠. 예. 잡아가지고 혁명적인 이 국가를 개조를 했어요. 아, 예. 예. 그 덕분에 지금 나라가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산업화, 근대화를 시키고 예, 말이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중화공업 투자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때 예. 이제 박진희 저 장군이 한 의거에 동참한 예.
혁명이 동참한 저 군부 엘리트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사회 평면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높았대요. 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뭐 글도 모르는데,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군 장교 집단만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특히 외국 있잖아요. 외국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특히 미국. 예, 예. 그게 서구 문물을 아주 그냥 젊은 시절에 다 겪어보고,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군사 행정에 앞서 있었잖아요. 민간에 비해서 그 당시는. 그거를 다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나라가 바로 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그래서 그 세계 10위로 강등이 된 거예요. 첫째는 정치 경제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야. 사회적 혁명적 변화. 왜냐면 농촌 공동체 있잖아요. 굉장히 못 살았거든. 그죠, 그죠. 야, 저도 농촌에서 살았는데, 전기불도 안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죠. 호롱불. 그리고 금음달 이런 데 가면은요. 저 이게 그 저 어디 저 이웃집에 가려고 그래도요. 이거 이거 등 들고 호야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녔단 말이에요. 깜깜했죠. 깜깜했죠. 밤에 호롱불 켜놨고.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그걸 전부 이제 이게 농촌 공동체 엄청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해체버려 했어요. 그걸 산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혁명, 의식혁명으로 또 이어졌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한번 장사할 수 있다. 나도 뭐 어 집도 가지고. 뭐 자가용도 가질 수 있다.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비가 어떻게 뭐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제일 위고 말이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게 친분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서열이 그 잔재가요. 원력 혁명 이전까지 계속 남아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신분제.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 세대도요, 무조건 관직에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관직. 자식들. 검사해야 된다, 검사. 공무원, 아니면 검사, 뭐, 군수 말이죠. 공무 보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가 제일 위에 있었지. 근데 그 산업공사이라는 게 해체됐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기술자 우대하고, 과학자 우대하고, 기업가 우대하고. 대통령이 또 그 분양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라 일으킨 거예요. 완전히 의식혁명까지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여권에서는 그 5.16 관련해가지고 기념행사 하는 거 있습니까? 5.16 혁명 관련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아니, 5.18은 그렇게 빨아제끼면서 왜, 아니,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지, 뭐, 민주화도 하든가 하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여권이 대응망덕한 정권이 사람 그렇죠. 새끼들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 봐요. 진짜 대응망덕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부터 5.16 혁명 혜택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뭐, 고생도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5.16 혁명이 날인데, 제가 저 집에서, 집이 잘 안 보십니다만은, 그런데, 한마디도, 5.16 당일날, 그 기념 행사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다, 뭐, 그 후에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다, 한 줄 보도하는 걸 못 봤어요. 대신,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요, 아니, 내일이 광주민주화 운동 날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광주에서 기념식 간다. 아니, 광주에서 기념식 하는데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 그걸 또 무슨 키리는 또 그게 뭐 전시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5.18을. 5.18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해먹는 거예요. 그게 광주 시민들이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 좌파 정권에 5.18이 이용당하고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아,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서민들 그 뭐 가게도 다 닫으라고 하고 교회도 닫으라고 하면서 뭐 5.18 행사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앞뒤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게 그 배은망덕한 게 문재인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30년 동안 그 릴레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개판을 쳐도 날아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덕분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탕진. 네. 아니, 탕진하다시피 자기들 그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 덕분에 그게 그런 게 대한민국 돈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근데 아니, 미국에서도. 부자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을 하는데 아직도 국가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아 그러니까 대단. 아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아니 속된 말로 80년대 돌 던지고 저기 저 뭐 그냥 화염병 던지고 아 속된 말로 그게 뭐 생양아치 같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5.16 혁명에 대해서
거기서 반혁명 세력이에요. 예, 예. 그게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은 예. 윗선과 거시지 세력이야. 그 세력이, 그 좌파 세력이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생산적인 뭐 일을 국가의 저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나라를 계속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운동권 하다가 이제 전향하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폭로하는 게 북한 지령 받고 활동했고 북한에서 자금 받고 활동했다고 뭐 폭로 다 하는데 그러면은 저기 북한 지령 받고 대한민국 전복시키려고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한테도 장관도 주고 국회의원도 주고 뭐 시장도 주고 뭐 대통령 자리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요. 제가 생각에는 저 지금 그 대선 뭐 벌써 여론전이 막 불이 붙어 가지고 매일 예.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한 사람도 저 국가 장래를 책임질 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예. 예? 정말 정직하고 예. 추진력, 돌파력, 결단력, 통찰력 이런 갖춘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만큼.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희망을 걸고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형 정신 예.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뭘 기획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나 귀한 기억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국민들 감성 팔아가지고 예.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 챙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 당신 보고 대통령해서 우리나라 바로 이끌어서 예. 우리 국민들한테 미래 희망을 주고 청년들 일자리도 예. 좀 많이 만들고 예. 집도 사줄 수 있게 예. 뭐 부동산 정책 똑바로 하고 말이죠. 예. 특히 북한 무슨 핵 미사일 위협에 국민들이 이거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예. 어떤 수로 써서라도 해결하고 말이야. 예. 기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나라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예.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가장 잘하는 거는 자기 정치적 이익 챙기는 데만 예. 그게 정치적 정치공학적 예. 응? 얘 타산에만 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 자식 세대에 예. 희망을 예. 걸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전에 저 새로 참신한 정치인을 응? 지도자감을 발굴해서 예. 우뚝 서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정책 행음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정치한 적 있습니까? 육군 당시 소장이었잖아요. 육군 예. 소장. 아니 뭐 문재인이도 저기 대통령 하는데 문재인도 예.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 예. 정치 경험 있습니까? 예. 육군 장교 출신이 육군 대위가 프랑스 혁명 후에 그 혼란한 그때 국민들 어? 예.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예. 그때 반불동맹이 심각했잖아요. 예. 왜냐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 나라라고 굉장히 부담되니까 예. 반불동맹에서 프랑스를 옥죄는데 나폴레옹 이거 치고 나가지고 예. 유럽 대륙을 다 석권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프랑스 사실은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나폴레옹 예. 때 예. 프랑스 위상은 뭐 높인 걸 봐. 물론 그 독재 뭐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말년에 예. 기왕 가서 예. 그렇게 쓸쓸하게 이제 죽었지만은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영어로 취급하잖아요. 예. 지난주 200주년 행사 때도 마크롱 대통령이 예. 앵발리타인가요? 그 군사 박물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게 직접 참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나폴레옹이 무슨 뭐 정치를 해봐서 예. 예? 프랑스를 최고 전성기를 만드는 지도자가 됐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해봐서 대한민국을 예?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어? 그렇게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반을 닦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뭐 지금 이 야당의 대권 후보 나온 사람들 오세훈 뭐 저 참 홍준표 뭐 쪽쪽 나오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격이 게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그 헌법상도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 예.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새끼들이 이 국민들 나한테 나와가지고 아 국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사기꾼이죠 그거는. 아니 북한에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살립시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5.16 혁명이래 그저께 예. 그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까? 예. 아 배은망덕한 거죠. 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바지 까라니도 못 따라갈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발톱을 떼지. 아니 그 저기
발톱에 때도 못 따라가는데, 아니, 그리고 어릴 그, 저기,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새끼들이고, 이거는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게. 아니, 그리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섰다는, 예. 뭐, 홍준표 뭐, 등등 예. 있는데, 예. 윤석열. 예. 뭐, 굉장히 떴다네요. 예. 대한민국. 어제, 저, 뭐야, 오늘인가요? 5.18에 대해서, 저, 예. 메시지를 발표해서. 예. 5.16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예. 예? 그 덕분에 그 정도 큰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이익만 따져가지고요. 예.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위선적으로. 예. 국민을 쏟기만 하고 말이죠. 예. 어? 계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음 대통령을 꿈꿉니까? 아, 그러니까. 야, 그 검찰총장 출신이 그 속대말, 일입니다, 속대 말로 대가리 속에 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새끼 어떻게 후려쳐가지고. 아, 그 솔직히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 예. 그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무슨 죄죠? 뭐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적 공동체 뭐 묵시적 청탁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월급 뭐 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을 예. 위해서. 예. 저는 좀 저는 이게 표현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망나니. 예. 칼춤을 춘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죠. 검찰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사법 그런 사람이 무슨. 예. 어? 다음 대통령을 한다? 사법 청부업자죠. 에라이. 예. 참 정말 나라가 아무리 정가 엉망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저기 국민의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이 정치인들이 5.18 그 가가지고 뭐 저 눈물도 흘리고 비석도 닦고 속된 말로 지랄 연병 발광을 하는데 그 5.18을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시위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시위 진압에 나갔다가 죽어 나간 그 우리 병사들. 예.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저기 비석 한번 닦아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야 너희 참 어린 나이에 나라 지키려고 하다가 참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한번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요. 예. 국립서울현충원에. 예. 그 묘가 있답니다. 예. 출입도 안 돼요. 왜요? 아니 내일 그 가서 참배하겠다고. 예. 신청을 한 모예요. 예. 그 묘비 행사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예. 그 공지된 바에 의하면은. 예. 국립현충원 그 정문 있잖아요. 예. 정문 입구에서 그걸 한대요. 행사. 태극기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한다면서. 애국가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부르게 하고.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국민은 아니 근데 지금 저 국가보훈처장이. 예. 그 해군참모총장이 출신하고 있잖아요. 한기철. 제 하늘 후배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예. 사람이 좋은 분이거든요. 예. 선한 분이고 또 박근혜 정권 때 왜 그 방위사청 비리. 예, 예. 수사를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저 좀 피해를 봤어요. 예. 그 대법원까지 갔어요. 예. 구속까지 됐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무죄로 나왔습니다. 예, 예. 굉장히 억울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작년 총선 때 그 예. 창원구 창원시 진해구. 예, 예. 그 저 민주당 후보로. 예. 출마까지 했었는데. 예. 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나는 그, 저, 보훈처장이 국가, 저, 해군, 참모총장 출신 제독인데. 예. 그거, 어떻게 국립현충원 관리를. 예. 그렇게 하는가? 그분이. 서울현충원은 사실은요. 예. 이혼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아. 대전현충원 있죠? 예.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예. 또, 보훈처가 또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외역 관리라든가 이런 거 본체에서 할 건데. 예. 그때 그렇게 조치가 된 조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황기철 그 해군 참모 총장까지 하고 중국의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저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우리 저 애국 단체, 여기 단체장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는 게, 엊그제까지 박근혜 탄핵 반대, 탄핵 무효, 뭐, 그래 외치고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윤석열인데, 지금 가가지고 윤석열이 캠프에 줄 서고 있다고. 아, 나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네. 지금 거론된 후보, 한 사람도, 차기 최고 지도자감은 네.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기 뭡니까? 홍준표는 우리 백신 강제접종하는 법안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법안 제출해가지고, 그 국민들 지금 법안 강제로 뭐, 저기, 저, 이 백신 접종하게 지금 생기는데 아 왜 자꾸 그런 걸 강제로 하냐고. 아 지가 맞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맞고 있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다 이런 전체주의 세력들하고 앞에서는 허허하고 뒤에는 다 손잡고 있고 그 저 뭡니까 저 뭐 역할 게임 하고 있는 거 역할 분담 게임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에. 진짜 그 진짜 정신 저 바짝 차리 가지고. 진짜 나라 큰일 났습니다. 예. 예. 그게,
차기 대통령을 네. 국민들이 한번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혀 정치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뭐 나폴레옹 박정희 대통령 얘도 들었지만은 예. 정말 그 추진력과 예. 그다음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응? 예. 그다음에 리더십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통찰력을 예. 모든 주변 거를 해서 통찰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 예.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귀한 게 있어야 돼요. 예. 자기 목숨 걸고. 예. 뭐 전투를 했다든가, 예? 예? 전투에서 뭐 무공을 세웠다든가, 예. 구체적으로 내놔놔 봐라 이게야 도대체. 예. 그럼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 종업원들을 그 많이 고용해서 예. 종업원들 일자리를 많이 제공했다든가, 예. 어? 구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뭘 했는지 내놔라 이거야.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비전이 뭔지, 예. 자기가 읽는 시대 정신이 뭔지 내놔라 이거야. 예. 하고 한 거 가서 무슨 어? 국민들 감성에 저 영합하는. 예. 쇼에만 능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 국가를 틀어가지고 재정을 자기 돈처럼, 어? 그 예. 펑펑 말이죠. 공짜로 국민들한테 줘가지고 표 달라는 그, 그것도 도둑이죠, 도둑.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사기꾼.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어?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국민 여러분, 저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사기꾼이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민단체들은 전부 다 그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무슨 시민운동을 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저기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 북한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협 탄핵과 한다 할 때 나 가슴이 아팠던 게 야 북한에 사람이 저 우리 형제 자매들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피켓 하나 안 들고 저기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게 나는 그거 보거든. 그 맞는데요. 예. 그런데 북한 인권은 예. 일단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 4년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에요. 예. 국회는 탄핵 소추가 됐지만 예. 아직 그저 탄핵이 안 됐어요. 예. 현직 대통령이야. 예. 그것도 여성 대통령. 발가벗게 가지고 누더를 예. 국회의원에다가 걸었어요. 예. 그 1층 로비에. 예. 지나가면서 다 보여. 국회의원 300명이, 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한 사람도 5일 동안 예. 그 누더를 항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 그냥 지나친 거야.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 자기 대통령을 하고 말이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될 때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뭐 이준석인가 있죠? 예. 뭐 전 최고위원. 지금 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뭐. 아, 젊은 애. 여론조사 뭐 1위, 2위로 왔다 갔다 해요. 젊은 애, 예. 포함해서.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거든. 예. 그 덕분에 저 최고위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예. 언론에 떴죠? 예. 뭐 했냐 이거야? 예. 예? 뭐 했냐 이거야? 북한 인권은 눈에 보이는. 예. 자기 대통령. 예. 나체 그림을 예. 자기 사무 공간에 걸려 있는데 예. 항의 한마디 아니고 지나친 사람들이 예. 다음 대통령을 하고 당 대표를 한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 인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작은 네.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절대로 국민 여러분 안 지켜줍니다. 이 지금 그렇게 비굴하고 이 멸망당하고 배신 때린 사람들이 뭘? 국민을 위한 여야 정치인들 300명들 얘들은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국민을 뭐 그 선택 잘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정치판을요. 예. 이번 대선을 기하로 해서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대한 세력인 국민의힘요. 예.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 예? 저런 상태에 뭐 당권 경쟁한다고 뭐 계속 뉴스 나오고 하는데요. 쓰레기통에서 나오면 쓰레기지. 예. 무슨 뭐 전부 진짜 예. 쓰레기들 굉장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신동훈 대통령께서 오늘 뭐,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냥 속지 마십시오. 예, 속으면, 여기서 다시 속으면. 아니, 지난주, 예. 중앙일보인가요? 예. 뭐, 칼럼에, 예, 예. 분노도 애국이라는 칼럼이, 칼럼 제목이 그래요. 예. 분노도 애국입니다. 지금 국민들요, 국민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데 예. 누가 이걸 구하고 예. 다시 이렇게 쉬울 겁니까? 예.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할 때는 예.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요
우리 진짜 개 돼지 개돼지 개돼지 취급 당하는 거. 동물 농장에 들어갔는데 동물 농장. 네. 하다 조조엘의 동물 농장에 네. 들어가지고 네. 뭐가 주민자치 기본법 같이 돼가지고 예, 예, 예. 인민위원회에서 감시받으면서 예. 자유도 없이 예. 그야말로 동물처럼 사는 예. 노예 노예가 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북한의 노예가 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